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줄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설해 볼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먼저 1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우리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나와 있잖아요.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 등장한 두 이론입니다. 그럼 A, 여기는 기억.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보다시피 고생대의 말에 판게아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갈라져서 이동해 왔습니다 라는 내용. 대륙이동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그렇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홈즈의 멘틀 대류설,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 학생 하나 볼게요. A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한 것은 기억의 증거가 되죠. 이거 말고 또 있죠. 뭐가 있나요? 얘는 해안선의 일치고, 두 번째 화석의 분포, 세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 네 번째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의 이동 흔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학성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학생입니다.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구가 형성돼, 사실 해구라는 것도 나중에 음향측신법에 의해서 실제 지형이 밝혀지잖아요. 특히나 해구라고 하는 거 판구조론에서는 멘틀 대류 하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틀린 거죠. 되셨고, 그 다음에 베게너는 음향측심 자료를 이용해서 기억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음향측신법은 그 이후에요. 그렇죠? 우리 2차 세계대전 관련한 그 시기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는 설명한 학생은 A학생. 그래서 정답은 1번의 A.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그림 가는 태평양 해역 ABC가 있고요. 여기에서 ABC를 기억 니은 디귿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수원 연분도죠. 여기에서 필요한 건 표층 해류고. 그럼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영도 있습니다. 여기 무역풍물죠. 남동 무역풍이 남적도 해류를 만들어줍니다. 이 위쪽은 북동 무역풍이 북적도 해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가던 물이 대륙 만나니까 갈라져 이동해 간다 그랬죠.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편서풍이 북태평양 해류 만들어집니다. 가던 물이 대륙 만나면 양쪽으로 갈라져 이동해 갑니다. 됐죠? A는 쿠로시오 해류, B는 캘리포니아 해류, C는 남적도 해류. 자, 이 중에서 수온이, 표층선이 제일 높은 애가 지금 여기 저 위도에 있는 남적도 해류, 그리고 동일 위도상에서 난류의 수온이 높죠. 그러니 여기에서 수온이 가장 높은 기역이 C, 그 다음 니은이 A, 그 다음 디귿이 B. 이렇게 적으면 돼요. C, A, B. 됐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의 관측값은 니은이다. 기억 맞았고요.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해수의 밀도가 가장 큰 거는 등 밀도선상에서 이렇게 오면서 밀도가 커진다 그랬죠.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 기역보다는 니은이 크고 니은보다는 디귿이 커요. 요 선 보이시죠?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귿, 그러니 B, 요거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 C에 흐르는 해류는 남적도 해류입니다. 남적도 해류는 남동 무역풍, 그러니까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맞았네요. 정답은 5번의 기역 니은 디귿. 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래프죠. 그렇죠? 요거 해석하는 거 많이 해봤습니다. 연계 교재에서도 해봤고 선생님과는 개념 강의할 때도 해봤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변화, 그리고 등수온선 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기억 볼게요.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 표층이 여기 있죠.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는 6도를 전후합니다. 그렇죠? 5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5점 얼마,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12도 전후합니다. 12. 얼마까지 온도가 변해요. 그럼 요거는 10도보다는 크지 않죠. 그 간격이 10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수온약층. 수온약층을 여기 볼게요. 자, 표층이고요. 점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표층에서 일정하다가 감소하다가 일정합니다. 여기에서 온도가 감소한 2층이 지금 수온약층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있는 층이죠.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등수온선의 간격이 촘촘하면 돼요. 촘촘하면. 또는 볼게요. 9월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볼게요. 12도, 11도, 10도, 9도, 8도, 7도 온도 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5월 같은 경우에는 대략 6점 몇 도에서 크게 변화 없다가 6도, 5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수온 약층이 뚜렷하죠. 그러니 9월이 뚜렷하게. 이를 말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6도씨, 6도씨. 여기 보니까 6도씨 선 보이시나요? 요 선이 나와 있는 거고. 5월에 내려가 볼게요. 5월에 내려가 봤더니 깊이. 그 깊이와. 그 다음에 11월. 11월에 내려갑니다. 그 깊이. 차이가 크죠? 11월에 더 깊습니다. 5월이 깊은 게 아니고 11월이 더 깊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자, 이제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프도 전부 다 각각을 비교 한번 해봤었죠. 자, 일단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아래쪽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마그마가 생성되는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 A 같은 경우는. 그러니 기억. A의 하부에는 뜨거운 플룸, 플룸의 상승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기억 맞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B 같은 경우에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여기 해령이라고 하는 발산형 경계 만들어져 있고 결국 새롭게 만들어진 땅들이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해령. 이때 열점과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멘틀의 용융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지하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조건이 이렇게 올라온 조건입니다. 그죠? 깊은 데 있던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오면서 녹는 거예요. 멘틀의 부분 용융으로 결국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프상은 이렇게.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볼게요. 해양지각과 해저 퇴적물이 쑥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함수광물. 함수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오죠. 그 물이 연약권에 공급되면 연약권이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얘죠. 보시나요? 원래 멘틀의 용융 곡선이 이래요. 그런데 물이 공급되어 버리면 용융 곡선 자체가 이렇게 변합니다. 용융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멘틀의 부분 용융 발생하죠. 그러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대륙지각 아래 붙었대요.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륙지각이 있고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지각 하부에 붙어버리면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렇죠? 근데 얘가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 얘 온도 때문에 위쪽에 있던 대륙지각이 녹아버립니다. 얘가 녹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거 유무암질 마그마. 유무암질 마그마. 만약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지하의 온도 그래프.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녹는 온도 그래프일 때 조건이 이렇게 변하는 거.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나의 기억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 C입니다. 니은 옳지가 않고. 자, 디귿. 생성되는 마그마의 SI2 함량을 비교하는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 마그마, D
같은 경우에는 유무남질 마그마 됐죠? 요거는 52% 이하, 얘는 63% 이상. 그러니까 C에서가 D에서보다 작죠. 옳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의 기억. 1번의 기억.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우리 5번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 시대를, 그러니까 40억 년 전부터, 46 말고 40억 년 전부터 이렇게 구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누대죠, 누대. 그러니 여기가 시생누대, 여기가 원생누대, 여기가 현생누대. 현생누대에 포함되는 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나요? 자, 시생누대에 결국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는 단세포 그리고 원핵생물 이었습니다. 나중에 광합성하는 생명체 등장합니다. 걔가 누구냐면 시아노박테리아, 뭐 사이아노박테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또는 남세균. 얘가 광합성을 해요.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만들어진 산소는 물 속에는 철을 가라앉힌 데 쓰이죠. 대기로 잘 못 올라와요. 자, 시간 지나 결국 원생 누대가 되고요. 원생 누대 때는 결국 대기로 이제 산소는 공급되기 시작하겠죠.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대기 중의 산소량은 이때에 비해 요때 더 많겠죠. 그죠? 요기에 비해 이때는 더 많겠죠. 그러니 기억. 대기 중 산소의 농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옳지 않습니다. 되셨고. 자, 다세포 동물은 이때 출현. 그렇죠? 최초의 다세포 동물의 출현. 원생 누대. 그 중에 일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니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당연히 이때. 생물도 많고 이런 식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말했습니다. 정답부에서 4번 되셨죠? 우리 여기 현생누대에서 다섯 번의 대규모 멸종 배워요. 그죠?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리고는 이제 6번 볼게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고요. 그리고 나는 가의 퇴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퇴적 구조래요.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진 모양의 사층리가 발견되고 있고 현재 이 모습은 역전되지 않은 모습. 여기 보니까 얘 물결 자국입니다. 연흔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 됐죠? 연흔. 참고로 사층리와 연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의평가에서 봤죠. 여감층보다는 사암층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니은복이 옳지 않습니다. 되셨고. 자, 이제 그리고 디귿 볼게요.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건 얘입니다. 지금 층리면상에서 얘 지금 단면의 모습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거 퇴적구조 단면의 모습을 전부 다 그려보면 점인층리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중간인 거, 작은 거 이렇게,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흔 같은 경우에는 단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건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단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때 얘를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그러니까 여기 어떤 애가 있대요. 위에서 얘를 내려다봅니다. 마찬가지 위에서 얘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층리면상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물결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런 형태. 요거 층리면의 모습. 만약에 건열이면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는 모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는 B. 요거 맞았죠.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보기. 가의 퇴적 층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이암층. 이암이라고 하는 거는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점토. 얘는 모래, 얘는 자갈. 됐죠? 이때 어떤 애가 가장 얕은 수심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얘입니다, 얘. 요감. 그래서 요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일단 간단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해수면이고요. 여기가 물속 바닥입니다. 맨 처음에 누가 쌓인 거냐면 점토가 쌓여가지고 이 암층이 만들어져요. 이때 깊이. 그런데 문제에서 해수면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자, 해수면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3층이 생겨요. 해수면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과암층이 생겨요. 그러면 얘가 가장 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풀면은 기억 옳지 않은 거고요. 또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해수면입니다. 육지 가까운 곳에는 큰 덩어리 자갈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먼 곳에 모래 가고요. 더 먼 곳에 점토까지 가요. 자, 이 지역의 조건입니다. 시간 지나 해수면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가까운 곳에 자갈 쌓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 쌓이고요. 점토는 멀리까지 가요. 해수면 더 낮아집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갈 쌓이고요. 모래 쌓이고요. 점토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 모습. 됐죠? 요게 먼저 쌓인 겁니다. 요것도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 전부 다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죠, 요거? 자, 정답볼에서 3번의 디귿. 요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원리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7번 갑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허블이 분류했습니다. 은하들을. 그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애 요거 다 불규칙 은하.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데 나선 팔은 없는 애 얘가 타원 은하. 나선 팔까지 있는데 막대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볼 수 있고 얘가 지금 타원 은하의 모습이죠. 타원 은하 보겠습니다. 기억,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감물질의 질량 비는 얘가 크죠. 얘가 큽니다. 됐죠? 얘가 작죠. 얘는 사이 정도. 그러면 질량비는 가가 다보다 작아요. 맞았습니다. 우리가 불규칙 은하의 특징, 성감물질이 많고 젊은 별이 많다. 타원 은하, 성감물질이 거의 없고 늙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별이 많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많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부분 좀 다릅니다. 나선팔에는 성감물질이 많고 젊은 별도 많지만 뭐 중심핵이라든가 헤일로에는 늙은 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니 다는 성감물질의 비율이 커요. 가가 다보다 작네요. 기억 맞았고.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를 물어봤는데 나하고 나중에 라는 늙은 별. 늙은 별. 그렇죠? 온도 낮은 별. 표면도 낮은 별. 얘에 비해서. 그렇죠? 평균적인 값은 얘가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라보다 높습니다. 니은 맞았고. A는 라. 맞았습니다. 정답구에서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죠? 여기는 암기가 필요했던 내용. 이제 8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자, 이제 그리고 가는 가시광선 영상인데 여기가 하얗게 보입니다. 여기는 회색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고 이쪽에 보니까 전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전선 보입니다. 됐죠? 정체전선. 자, 구름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으니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이렇게 구름이 있습니다. 이때 인공위성에서 가시광선을 관측한다는 얘기는 태양이 보내준 가시광선을 얼마나 튕겨냈는지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져요.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고 한다면 이때 인공위성 있고요. 태양 있으면 이때는 두꺼운 구름에서는 가시광선이 많이 반사됩니다. 그러니 결국 구름의 두께 때문에 가시광선의 양이 달라지는 거고, 두꺼운 구름이 있는 곳은 가시광선이 많이 오니까 얘를 우리가 흰색 그리고 밝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결론, 가시광선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네? 아, 저기는 두꺼운 구름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의 두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두꺼운 거 맞았죠? 가보고 푸는 겁니다. 하얀색, 두꺼운 구름. 자, 이제 그리고 니은 볼게요. 여기 보니까 A가 여기 있고요. 여기 지금 구름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구름은 어디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았을까요? 라는 건데 그 원리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장마전선 한 적 있죠. 우리나라 있고요. 자, 우리나라를 경계로 차가운 기단이 아래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따뜻한 기단이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구름은 어디에? 전선에 주로 북쪽이 생기고 그 아래 이렇게 비가 내려요. 북쪽에 생기는 이유는 뭐였냐면 찬 공기가 남하하고 따뜻한 공기 북상할 때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찬 공기는 무거워요. 밀도 크죠?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구름 만들어요. 올라가면서 구름 만든다고요. 그리고 비를 뿌리죠. 그러니 올라가면서 구름 만드는, 결국 수증기는 남쪽 공기가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단면 그리면 남쪽이 있고요, 전선이 있고요, 북쪽이 있을 때 단면이 이랬어요. 여기에 전선,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이때 찬 공기 오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 오고 있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찬 공기는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변 생기고 전선 생겨요. 이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죠. 그리고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수증기 공급은 남쪽에 있는 애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니은, A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 공급되는 거 맞았고요. 드릴 겁니다. B지역의 지상에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바람 불까요?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불어나가겠죠.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 남풍계열. 이것도 맞았습니다. 정답불에서 5번의 기억년 디귿 되셨고, 자 이제 9번. 9번 문제. 9번 문제. 여기에서는 분광형 절대등급 주고 있고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분광형 온도가 높은 것부터 차근차근 적어보면 오, 비, 어, 파인, 헐, 키스, 미 이렇게. 그리고 절대등급, 얘는 광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절대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큽니다. 됐죠? 이렇게. 태양 같은 경우는 G2형 별이고 절대등급 대략 4.8 정도 됩니다. 태양은 또 주계열성이죠. 우리가 전부 다 암기했던 거 기억봅니다. 가의 중심핵에서는, 가의 중심핵입니다. 핵에서는 주로 양성자, 양성자 반응, 얘는 수소핵융합의 일종이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봅니다. 우리가 HR도상에서요, HR도상에서 주기열성이 이렇게 돼요. 이때 여기 대략 4.8 또는 5 정도의 여기 G가 걸려요. 그렇죠? 태양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G는 뭐예요? G형별인데 절대등급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주기열성은 아니죠. 그렇죠? 주기열을 어찌되었건 넘어가고 있는 단계. 맞나요? 그러니
기억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됐죠? 주기율 단계를 넘어간 그 다음 단계입니다. 뭐 거성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지 않습니다. 거성도 공부한 적 있죠? 거성은 주계열성이 그 안에서 수소 행용이 다 끝나면 이제 주계열을 벗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안쪽에 있는 헬륨핵 수축 그러면서 헬륨핵 주변의 수소 각 연소 그래서 별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미 안쪽에서는 다 끝났어요. 수소 행용이 끝난 상태. 이게 옳지 않고 니은 봅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이렇게 표현하면 이 값을 물어보는 거고 이 값은 시그마 t의 사슴 기억나시죠? 요거 자 어떤 애가 가장 많나요? 온도가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애가 많습니다. 누가 제일 높나요? G보다는 A가 그렇죠? A가 여기 있으니까 A 여기가 G K A가 그러니 요거 니은 맞았습니다. 이게 다의 중심 핵 내부에서는 주로 대류 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K, 분광형 K. 그러면 대충 이 정도 있겠죠? K 정도. 얘보다는 온도 낮은 애니까, 표면도가 낮은 애니까. 분광형도, 분광형이 이렇게 돼 있고. 절대등급도 얘보다는 크니까 아래겠죠? 그죠? 광도가 더 작은 애. 대충 여기든가 있겠네요. 자, 태양도 중심 핵에서는 중심 핵이 있고 그 옆에 복사층이 있고 그 다음 대류층이죠. 태양의 질량보다 두 배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큰 주계열성의 내부에서 요게 설명 가능합니다. 그렇죠?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큰 주계열성 걔가 안에서 대류로 에너지 전달 태양조차도 요게 아니라고요. 중심의 복사층 대류층. 그래서 별의 내부 구조에 관련된 복이었고 이게 옳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그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 그림과는 전 지구와 안면도의 대기 중에 CO2.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와 우리나라의 기온 편차 그 중에 먼저 기역 기역 시기 동안 여기 있습니다. CO2 평균 농도는 보다시피 안면도와 전 지구 중에 안면도 그 그래프가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면도가 요거보다 높아야겠죠. 전 지구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게 옳지 않고 자, 니은, 디귿 시기, 여기 있으면 여기, 디귿 시기 동안 기온의 상승률, 편차가 여기가 기준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기준보다 낮았던 상황에서 높았던 상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죠? 이때, 여기 전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는 대략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갑니다. 맞나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상승률은 전 지구가 우리나라보다 작죠. 그래프에서 자, 전 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온도가 높았을 때가 높겠죠. 온도가 높으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도 온도 올라가니까 바닷물이 열팽창합니다. 해수면 올라가는 거고 또한 대륙 빙하가 녹아가지고 바다로 와요. 바다로 오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해수면 높아요. 온도가 이때보다는 더 높아졌죠. 디귿 시기에 높죠. 그럼 이때가 해수면 높겠죠. 디귿이 높아요. 디귿 시기가 낮지 않고 디귿 시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낮겠네요. 디귿 시기가 더 높은 거고. 이거 맞았습니다. 됐죠? 정답부에서 4번의 니은 디귿. 온도 낮을 때가 더 낮았다. 자, 이제 그리고 11번. 그림과는 우리나라의 어느 해양 관측소에서 관측된 풍속과 풍향 변화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관측소의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층의 수온 변화. 표층. 그리고 AB는 여기 AB, AB가 있는데 서로 다른 태풍의 영향을 받은 기간입니다. 일단 기억 볼게요. A 시기에, 요 시기에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했을까요? 만약 통과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죠. 봅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른 풍속의 그래프를 줬을 때 만약 이 지역에 태풍의 눈이 통과했으면 태풍의 눈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풍속이 올라갔다가 태풍의 눈에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측자 여기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얘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때 태풍의 중심이 나한테 접근하니까 우리 지역의 풍속이 올라가다가 태풍의 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 지역의 풍속은 뚝 떨어져야 돼요. 태풍의 눈은 바람이 약하니까. 이제 태풍이 눈이 지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쑥 올라갔다가 이제 멀어지면서 낮아져야 되는, 풍속이 약해져야 되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자, 니은, B 시기에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 반원에 있었을까요? 봅니다. B 시기.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웠던 시간대가 요 시간대죠. 그 시기를 전후해서 바람이, 보시나요? 동풍에서 북동풍, 북서풍, 서풍, 이렇게 나갑니다. 관찰자 그려볼게요. 동풍이 불었다가 북동풍, 그 다음에 북서풍, 서풍, 풍향이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만약에 태풍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었으면 위험 반원이라서 시계 방향이었을 텐데 시계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전 반원. 맞았죠? 안전 반원. 원리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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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나라는 안전 반원. 그러니 태풍이 1, 2, 3 이렇게 위치 변화할 때 풍향이, 풍향이 이렇게 변화해요. 시계 반대 방향. 일본에 있는 아이한테는 태풍이 지나갈 때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반향. 기억나시죠? 무언가 이렇게 도는 모습.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이걸로 푸는 거고요. 니은 말했습니다. 자, 디귿 A 시기에 수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태풍이 지나갈 때 표층 수온이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쪽이 지금 해수면이고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해수의 층상 구조가 보여요. 근데 태풍 지나가면 평소보다 더 깊은 데까지 물 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깊은 데까지 물 섞으니까 평균 표층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표면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애가 온도가 더 낮은데 더 깊은 데 있는까지 섞어버리면 표층의 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있죠. 요겁니다. 해수면이고요. 태풍이 때입니다. 다른 말로 저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압. 그렇죠? 이걸 만약에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저기압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본다면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그냥 간단히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 불고 있습니다. 이때 북반구에서 에크만 수온은 바람방향의 오른쪽, 바람방향의 오른쪽, 바람방향의 오른쪽으로 발생하니 여기서 표층에 있는 물이 다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그러니 깊은 데서 물이 올라서 메꿔야겠죠. 그러니 저기압 용승에 의해서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표층선 떨어지니까 그 다음이 또 이제 태풍 지나갈 때 처음에 A 구간에서는 일단 첫 번째 태풍 지나갈 때는 이쪽에 표층선이 높은 상태였죠. 결국에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태풍 지나갈 때 이미 그 다음 상태는 이미 표면의 온도가 낮아져 있어요. 표층의 온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온 두 번째 태풍한테는 우리나라 바다가 자기 세력 유지하기는 안 좋죠. 첫 번째 태풍 지나가면서
바닷물 온도를 떨어뜨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풍 지나갈 때 차갑네? 그러니 에너지 공급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디귿 A시기에 급격한 수온 하강은 B시기에 통과하는 태풍을 강화시키지 못합니다. 태풍은 따뜻한 물에서 수증기 공급받아야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니은. 되셨죠? 2번의 니은.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다음 문제 12번 볼게요.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어렵게 우리가 접근했을 것 같은,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시간을 약간 더 쓰게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요거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배웠던 내용이고 그걸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고지자기 극이라고 하는 건 고지자기 방향을 추정해서 그때 당시에 지리상의 북극을 찾아본 거고, 이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지리상의 북극은 항상 그 자리라는 가정을 주는 겁니다. 또한 현재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의 북극과 일치합니다 라는 가정.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해보는 거죠. 볼게요. 자, 대륙 A의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되셨고, 그리고 1억 년 전 A의 고지자기 극,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대륙에 1억 년 전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에서 봤더니 1억 년 전에는 고지자극이 여기였는데? 라고 남아있대요. 1억 년 전에. 그러니까 A 대륙에서 발견된 1억 년 전 암석에는 야, 고지자극이 1억 년 전에 여기였어. 내 위치 기준으로 여기였어. 라고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지상의 북극이 여기고요. 됐죠? 요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됐죠?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요거 하고 요거 잊고 나서 각도 세타를 잽니다. 됐죠? 세타 측정. 되시나요? 세타 측정. 자, 요게 지금 첫 번째고요. 나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있는데, 자,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지금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를, 요 각도만큼 돌릴 거예요. 누구를? A를.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잇고 나서 요 점을 중심으로 얘를 돌릴 겁니다. 돌릴 거예요. 이때 돌리고 났더니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요 간 겁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앞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각도만큼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간 겁니다. 이때 돌린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이렇게 간 거죠. 회전 방향은 1억 년 전 A의 고지자기 극이 지리상의 북극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얘도. 그래서 1억 년 전에 얘가 여기 있었네. 실제 대륙 1억 년 전에 대륙 위치가 여기였네.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네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억 년 전 A 위치는 현재보다 어떻게 북극에 가깝죠? 더 고위도에. 더 고위도에. 그래서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어요.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어서 볼게요. 요게 지금 지리상의 북극 됐죠? 그리고 1억 년 전에 대륙 A가 여기 있었습니다. 1억 년 전에. 그리고 그때 당시 만들어진 암석에 이쪽 방향에 1억 년 전 고지자극이 있어. 고지자극이 있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1억 년 전의 모습인데 여기가 지상의 북극이자 고지자기 극. 그때 당시에. 이때 A 대륙에서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부터 1억 년 전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당시 암석에는 이쪽 방향이 고지자기 극이고 이쪽 방향이 지상 북극이야 라고 흔적 남는다고. 그런데 요 점을 기준으로 요 대륙이 이렇게 갑니다. 돌아요. 돌았어요. 그래서 현재 대륙 위치. 그러다 보니까 야, 고지자극 1억 년 전에 여기였네 라고 지금 이쪽 방향에서 고지자극이 있었던 것처럼 발견된다고요.
요게 1억 년 전. 지금 얘가 현재고. 그러니 보고 나려면 얘가 가면서 데리고 또 가야 1억 년 전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두 개를 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보고 난 모습. 됐죠? 그러니 기억 맞았고, 니은 맞았고. 자, 디귿. A의 고지자기 복각. 1억 년 전, 현재. 1억 년 전이 더 고위도에 있었죠. 됐죠? 현재가 얘랑 비교하면 이때와 비교하면 더 저위도에 있는 상황이죠. 우리 복각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지표면이고요. 여기가 적도, 정확히는 자기적도. 여기가 지금 자북극, 여기가 자남극일 때 자기적선은 이렇게 갑니다. 보셨나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자기적선 모습이 이래요. 이때 나침판을 두면 나침판은 자기적선의 방향대로 이렇게 배열되는데 지금 화살표 내려가죠. 이쪽이 N, 이쪽이 S인 상황이고 그리고 복각이라 함은 수평선에 대해서 얼마나 기울었냐입니다. 기울었는지 복각 자기도 복각 0도고요. 여기는 세타면 복각 세타도고요. 자북극에는 복각이 얼마? 90도입니다. 그러니 북반구에서 중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복각은 점점 커져요. 커져요. 누가 크다고요? 이때가 더 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가 이때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정답해서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13번 볼게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강의 중에는 애니메이션 얘기도 들었고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런 내용 기억나시나요? 해적의 이야기,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 이야기, 투모로우 그쵸? 설명드렸던 거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요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게 지구인데요. 요만큼 두께로 바다가 있다고 할게요. 바다가 표층입니다. 깊은 곳이고 이때 일반적으로 추운 지방 같은 경우 바닷물의 표층 염분도 높고 온도도 낮으면 밀도 큰 물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바닥 타고 결국 이동해 가다가 어딘진 모르겠으면 다시 올라와서 돕니다. 삥으로 돌아요. 그렇죠? 이게 해양 컨베이어 벨트. 자, 이때 만약에 이 흐름이 약해지면 요 순환 자체가 느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따뜻한 물이 추운 지방에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계속 온도가 지금보다 올라가게 된 상황. 이쪽은 온도가 지금보다 떨어진 상황. 기억나시죠? 따뜻한 물이 에너지 가지고 고위도로 가서 이쪽을 따뜻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자, 그 내용. 심층 순환의 세기가 강했는데 약해집니다. 라고 한다면 이 순환 자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기억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B 시기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되는 해역에서 침강이 약합니다. 잘 못 가라앉으니까 잘 못 도는 거예요. 그죠? 심층수환이 잘 안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느려지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북대서양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류 이 흐름도 느려집니다.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의 따뜻한 물이 추운 지방에 잘 공급이 안 돼요. 평소에 비해, A시기에 비해. 그죠? 그러니 수온차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입니다.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기억 디귿. 되셨고. 자, 이제 14번 볼게요. 14번. 그림은 별 A, B, C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묻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문제풀이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표 하나 만듭니다. 표. 표 하나 볼게요. 여기에 지금 A, 여기가 B, C별인데 첫 번째 절대 등급인데 그냥 광도 씁니다. 광도.
C의 광도를 1로 보면 A하고 B는 절대 등급이 5가 작죠. 그럼 얘 광도가 100인 거죠, 100. 5 등급 차, 100배 밝기 차. 이런 거고. 여기 이제 반지름 적어볼게요. 반지름. A를 1로 봤을 때 B와 C는 10. 10입니다. 10. 됐죠? 마지막에 이제 표면 온도. 이때 광도라고 하는 거는 4파이 반지름의 제곱 시그마 표면 온도 4제곱이니까 L은 B랍니다. R제곱 T의 4제곱에.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을게. 1. 그러면 B의 경우 100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 딱 떨어지네요. 이걸 기준으로 이해 봅니다. 1이라고 하는 값은 10의 제곱 T의 4제곱. 그럼 T의 4제곱은 10의 제곱분의 1. T의 제곱은 10분의 1. T는 루트 10분의 1. 요거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1. 됐죠? 얘가 1이면 루트 10분의 1. 이해갑니다. 100은 4파이 R의 제곱 T의 4승. T의 제곱이 10이네요. T는 루트 10. 요거 루트 10. 이렇게. 되셨죠?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볼게요. A의 표면 온도가 B의 루트 10배인가요? 가봤더니 루트 10배입니다. 그럼 기억 맞았어요. 기억 맞았다. 맞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 값을 묻고 있는데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분의 1. B가 C보다 길다. B가 C보다 길려면 B가 C보다 온도 낮으면 되죠. B가 C보다 온도가 낮나요? B가 C보다 온도 높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건 니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자, 광도 계급이 V. 이건 뭐죠? 주기열성. 참고로 5입니다. 5, 로마자 5. 자, 주기열성인 거, 그냥 C가 주기열성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고, C가 주기열성일까요? 주기열성은 셋 중에 누굴까요? 정답은 A입니다. A.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기는 초고성, 거성, 주기열성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만약 HR도 써보면, 일단 표면온도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입니다. 광도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가 같고 C입니다. 그럼 A하고 B는 여기 찍히는 거고 C는 여기 찍혀요. 그러니 일단 주기열성이 어떻게 지나가든 B는 주기열성 아니죠. 이게 주기열성 아니죠. 그러니 B는 여기서 빠지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지름하고 표면 온도 가지고 그리고 조건이 있잖아요. 요 세 개 중에 각각 하나의 상황이니까 보통 요렇게 표현되죠. HR도 상에서 주기열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방향입니다. 그중에 일단 걸린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C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A가 오는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주기열성. 그래서 여기 광도 계급이 주기열성인 건 C가 아니라는 거. 정답 1번의 기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주론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기가 힘들다고 일단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 대신에 기본 개념을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 그림은 어느 우주 팽창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보다시피 기울기 요게 지금 팽창 속도죠. 이때 팽창 속도가 A 시점에서는 감소하는 모습, 그래서 감속 팽창. 기억 맞았고요. 니은
현재 우주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지금 현재 가소팽창 중이고, 이건 암흑에너지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설명. 자,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A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해볼게요. 일단은 우주가 이렇게 작았을 때 우주 배경 복사의 모습, 요걸 기준으로 지금 커졌죠. 그러니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장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됐죠? 우주 팽창과 함께 파장이 길어졌다라는 거. 또는 온도로 따지면 온도가 낮아진 상황이니까 파장이 길어진 겁니다. 라고 보면 A 시기가 현재보다 짧았겠죠. 보셨죠? 정답에서 요거 1번의 기억. 1번의 기억.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풀면서, 그쵸? 답이 뭐지? 라고 고민하려고 했는데, 보기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나올 수 있는. 자,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우리, 그림은 주기열성 A와 B가 각각 A-B-로 진화하는 경로, 그 경로를 HR도상에 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A가 A-로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 지금 주기열성입니다. 또한 B가 B-로 진화하는 거, 주기열성입니다. 이때 주기열성은 HR도상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주기열성일수록 질량 크고요. 질량 크고, 또한 표면 온도도 높아요. 표면 온도 높습니다. 됐죠? 또한 내부의 온도도 높고요. 그리고 반지름도 커요. 하지만 진화 속도가 빠르죠. 진화 속도가 빨라서 수명은 짧은. 결국 진화 속도가 얘는 빠릅니다. 얘에 비해서 빨리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A가 A-로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아요. 기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A는 B보다 최종 진화 단계에서의 밀도.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와 B 같은 경우, 일단 B는 태양 정도의 질량하는 별입니다.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백색 외성 형태로 생을 마감합니다. B는. 하지만 A는 질량이 훨씬 크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 질량에 따라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A는 B보다 밀도가 크겠죠. 그럼 정답은 5번. 됐죠? 그래서 니은 보기에 대해서는 아마 출제하신 분들이 그냥 거져주신 것 같아요. 아마 니은 보기를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겠죠. 지금 B는 주기열성이네요. 주기열성입니다. 주기열성은 안쪽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별에는 수소하고 헬륨, 그리고 안쪽에도 수소와 헬륨, 요것만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보면 틀려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그거 배웠죠. 수소 핵융합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이때 요 C가 뭐예요? 탄소입니다. 됐죠? 탄소. 둘 중에 어떤 게 우세한가요? 태양 같은 경우 얘가 더 우세하죠. 하지만 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C도 안에 있겠네요. 라고 본다면 요것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경리은 디귿. 정답 5번. 됐죠? 아무튼 CNO 순환 반응과 연관시켜서 니은을 해결할 수 있었니? 라는 겁니다. 지금 주기열성이긴 하지만 안쪽에 탄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우리는 17번 갑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허블의 법칙인데요. 약간 어렵게 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조건만 잘 보면. 다음은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A, B가 있고요. 세 은하는 일직선 상에 있습니다. 허블 법칙도 만족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로부터 A 은하까지 거리. A 은하를 그려보면은 요게 지금 A 은하인데, 요 거리가 얼마?
요 거리가 지금 20메가파세 됐죠? 그럼 B는? B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일직선상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B는 자 B에서 우리나 관측하면요 우리나의 후퇴 속도가 2800입니다 근데 V는 HR이죠 H 곱하기 R입니다 그러면 요거 했더니 얼마죠? 280 나누기 7이면 40인가요? 40 그래서 40메가파색 우리 은하랑 B는 40 됐죠? 그럼 이제 자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죠 B가 20을 더 가서 근데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40만큼 가서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B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그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A에서 B를 관측하면은 500이 507로 관측된대요 그러니까 500을 기준으로 7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때 후퇴속도는 여기에다가 빛의속도 요걸 곱하면 돼요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동그라미 두 개 떼고 여기가 지금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 만들면서 10을 만들어주면 요거 요거 2 됩니다 2 그러면 6 곱하기 7 곱하기 10의 제곱 요거잖아요 됐죠? 또는 이제 60 곱하기 70입니다 됐죠? 요게 지금 V값 근데 V는 H 곱하기 R인데 얘가 70이니까 R값 60 그러면 둘의 거리가 60이 되려면 얘가 아니고 여기 있으면서 40 되면 60 되죠 그래서 위치 찾았습니다 자 기억 봅니다 A의 후퇴속도 얼마일까요? 후퇴속도 V는 H 곱하기 R 해서 기억 맞았네요 1400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기준 파장이 동일한 습선의 파장 변화량 묻고 있는데 후퇴속도 V값은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그렇죠? 그리고 요 V값은 H 곱하기 R 요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거랑 얘랑 관계있네요 근데 요 값을 같이 주면 둘은 비례 관계 거리 봅니다 2대 1의 비니까 얘가 지금 두 배 오면 되죠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되게 A와 B는 지금 동일한 시선 방향 아니고 서로 반대편에 있죠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반대편 그러니 정답은 기역 니은 3번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그림과는 별 AB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별의 밝기만 주고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B는 A보다 멀리 B는 A보다 멀리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사람이 지구상에 있으면 둘 중에 어떤 애가 뭐냐면 B가 더 멉니다 B 요게 A입니다 됐죠? 이때 둘 중에 하나를 움직일 텐데요 앞에 거 움직여 볼게요 앞에 있는 A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A는 뒤쪽에 있는 별, 이 별빛에 있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 특히나 A와 B가 시선 방향에 있어서 같은 방에 있을 때 여기 왔을 때 B가 가장 밝게 보이죠 우리 했던 겁니다 관측자가 있고요 어떤 별에서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에게 빛이 하나 오지만 여기에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빛이 휘어옵니다 요걸 마치 렌즈가 있는 것처럼 빛을 모아주는 중력 렌즈 현상 특히나 별이라든가 이런 애 때문에 나타나는 건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때에는 일직선상에 이 물체가 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요 이때 별의 밝기는 뒤쪽 별의 밝기가 지금 B별의 밝기가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별이 일직선을 했을 때 A의 질량 때문에 B의 밝기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얘는 B의 밝기인 거고
일직선상에 왔을 때가 최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 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 앞쪽 별이요. 나름 이렇게 변화, 여기 이렇게 행성을 갖고 있어요. 앞쪽 별이 행성을 갖고 있게 되면 나중에 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요만큼 갔을 때 행성이 여기 딱 또 걸릴 수 있죠. 이 행성에 의해서 뒤쪽 별이 살짝 더 밝게 추가되는 겁니다. 밝기가. 결국 앞쪽 별이 갖고 있는 행성, 앞쪽 별이 갖고 있는 행성 때문에 뒤쪽 별의 밝기가 밝아지는데 살짝 더 추가로 밝아지는 이 현상. 요걸 토대로 우리가 외계행성 찾는 거죠. 뒤쪽 별의 밝기에 추가적인 밝기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앞쪽 별이 외계행성 갖고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 볼게요. 나의 기억. 이 시기에 두 별의 중심은 일직선상에 위치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때였겠죠, 이때. 이때가 일직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을 변화량, 최대 변화량. 그러니까 이를 기준으로 3배 정도, 3배 정도. 그렇죠? 3 정도 밝아진 겁니다. 3. 이때 우리 1등급은 몇 배 밝기 차? 2.5배. 2.5배입니다.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작다라고 하면 안 되죠.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의 최대 변화량은 2.5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거예요. 됐죠? 이건 옳지 않고요. 디귿. 나로부터 A가 외계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정답부에서 2번의 디귿. 그러니까 미세중력 렌즈상의 핵심은 뒤쪽 별의 밝기에 추가적인 밝기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앞쪽 별이 외계행성 갖고 있네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19번 봅니다. 그림과는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난 화강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단면도 아니고요. 그냥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지도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A, B, C 이렇게 암석층이 존재하고, 자, 문제 조건에서는 화강암 A, B 둘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들 A, B 화강암과 요거 C, 얘는 쉐일. 쉐일은 퇴적암이죠. 퇴적암. 자, 퇴적암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화강암 A,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 XY. XY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핵심되는 거. 첫 번째, A는 B를 관입하고 있다. 그럼 B가 먼저 있었던 상황에서 A가 뚫은 거잖아요. 순서상. 그래서 생성 순서 B 다음에 A. B 다음에 A.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와 C는 부정합. 그래서 B하고 C는 부정합.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먼저일까요? 이렇게 봐야겠죠. 지표입니다, 지표. 그리고 어떤 암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뚫고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굳어버려요. 그래서 얘 B가 됩니다. B. B. 자, 시간 지나 위쪽에 깎여 나가면서 스무스무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그 올라온 모습을 반대로 이렇게 표현해보면 올라와서 결국 얘네가 지표에 노출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노출된 요 부분이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요. 됐죠? 자, 이제 그리고 얘가 가라앉겠죠. 가라앉은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층이 쌓이는 겁니다. 지금 B라고 하는 화강암 위에 쉐일층이 쌓인 거죠. 됐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B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부정합이 있었고 그 위에 결국 C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 가장 오래된 암석은 누구? B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니은 맞았습니다. 니은. 니은.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 기억이에요. 기억. 읽어보니까 B하고 A가 있습니다. 나이는 누가 많아요? 그냥 간단히 얘를 많다고 쓸게요. 많습니다. 얘가 적어요.
됐죠? 만자는 이렇게 달을 써야 되는데 아무튼 많고 적어요. 크고 작다고요. 나이가 올해네. 이때 이 안에 여기 안에 x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얘가 y인 순간 얘가 x고 얘가 y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쪽에 y가 있고 이쪽에 x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 안에 x가 있고 a 안에 y가 있었을 수도 있고 b가 y고 a가 x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각각 또 여기에서 A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양은 각각 처음 양의 20%, 50%. 그러니까 A에는 얘 20% 또는 얘 20% 이거나 B에는 얘 50%, 얘 50% 일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보에서 나중에 어떤 게 맞는지 보려면 결국 요거 봐야 됩니다. 나이, 어떤 애가 나이가 더 많은지를 합당히 설명하는지. 만약에 첫 번째 조건, 만약에 B 안에 X가 있고 X가 50%면 B의 나이는 이 정도네요. 한 0.5? 나이 한 0.5? 가 되는 거고. 잘 안 보이나요? 0.5 가 되는 거고. Y가 20이면 A의 Y가 20이면 Y가 20이면은 나이가 한 4.5? 4.5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이가 더 많죠? 얘가 나이가 더 많게 나오죠. 그럼 얘는 옳지 않은 가정이 되는 거고. 요거 해볼게요. B 안에 Y가 있고 그 Y가 50이면 갑니다. 이렇게 약 2? 얘 약 2억 년 나이가 한 2억 살 정도 되는 애. X가 20이면 X20 1이 살짝 넘어갔네요. 그럼 얘는 나이가 한 1.X년 X억 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얘보다 나이 많죠. 그러니 B에 Y가 있는 겁니다. B에 Y. 그러니 볼게요. A에 포함된 애가 X, B에 포함된 게 Y. 이게 설명 가능해요. 보셨죠? 자, 이제 C는 고생대함차일까요? C. 자, B라고 하는 애 나이가 2억입니다. 2억. A는요 1점 얼마예요? 이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할 때 각각 시작 시기가 2.5, 0.66입니다. 고생대는 5.49. 그러니 5.4학년과 2.5학년 사이에 고생대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됐죠? 얘죠, 얘. 요것보다 이후니까 아니죠. 얘도 지금 중생대인데. 됐죠? 2학년 중생대. 얘도 중생대인데 중생대 이후 얘를 고생대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디귿 옳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고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걸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도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일단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 도달하는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차. 그럼 요거잖아요. 요게 해수면인데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 값의 편차입니다. 그러면 요걸 변화시킬 수는 누구냐면 결국 이 위에는 구름이겠죠. 구름. 만약 구름이 많으면 도달량이 줄겠죠. 구름이 얘를 튕겨낼 테니까. 만약 구름이 적으면 도달량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서태평양에 구름이 많은데? 구름이 많은 시기. 서태평양 쪽에 여기 구름이 적은 시기. 됐죠? 구름이 많고 적고. 요 원리입니다. 일단 접근할 거. 구름이 많으면 많이 반사하니까 그 양이 줄겠지. 됐죠? 구름이 적으면 평소보다 태양빛이 많이 올 테니까 그 양은 늘겠지. 됐죠? 이런 상황이고. 이때 이걸 가지고 엘니뇨, 라니냐 찾아야 돼요. 요거잖아요. 이쪽이 태평양이고요. 적도입니다. 이쪽에 인도네시아 있고 서태평양. 이쪽에 남미 페루 있고 동태평양.
평상시 무역풍이 부니까 남족도리가 잘 가고 물이 부족해서 용승 발생합니다. 용승. 평상시 용승. 용승에 의한 물은 차가운 물이고 결국 표층의 온도가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표층의 온도가 낮으니까 이쪽은 공기가 차가워서 하강 기류가 잘 발달합니다. 바닷물의 표층의 온도가 낮으니까 물의 증발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날씨가 맑아요. 반면 이쪽은 구름 많이 생기죠? 비가 옵니다. 그죠? 이게 평상시. 근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 약해지고 남족도로 약해지고 용승 약해지고 결국 여기는 하강기로 약해지거나 상승기로 변하고 여기는 증발량 많아지니까 비가 많아집니다. 홍수 발생하고 반면 이쪽은 하강기류 나타나면서 구름 잘 안 생겨요. 됐죠? 언제? 엘니뇨 때. 그러니 얘가 지금 엘니뇨. 엘니뇨. 또 잘 안 보이죠? 이쪽이 엘니뇨. 엘니뇨. 반면 라니냐? 바람 강해집니다. 해류 강해져요. 용승 강해집니다. 그러니 하강기류 더 발달하죠? 증발량 더 줄어서 더 맑아요. 가뭄 발생. 라니아 때 이쪽은 구름 더 생겨요. 홍수 발생합니다. 구름 더 생겨요. 요거 지금 라니냐 찾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단면이죠. 그죠? 여기가 지금 인도네시아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남미 페루 동태평양 요거 단면 그리면 자 일단 요렇게 갑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땅 두 개 그리고요. 해수면 길 텐데 해수면이 평상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이쪽이 동태평양이고 그리고 이제 요게 해수면. 자 평상시에 무역풍 부니까 해류가 쑥 가요. 물이 부족하니까 깊은 데서 물이 올라옵니다. 찬물이.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찬물의 경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쪽이 따뜻한 해수층. 요게 차가운 해수층. 이게 평상시. 그런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남족도리가 약해져요. 그러니 해수면도 일단은 경사가 완만해지고요.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용승도 약해지니까 따뜻한 물과 찬물의 경계가 이렇게 돼요. 됐죠? 표층 수온도 더 얘보다 높은 상태고 또한 따뜻한 물도 많은 상태고 그러니 이때는 20도씨에 해당하는 그 깊이가 이때 들어간 것보다 이때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20도씨에 해당하는 수온을 찾아보면 이때 봤던 것보다 더 깊게 나옵니다. 더 깊게. 동태평양에서 등수온선이 나타나는 그 깊이가 깊어진다고요. 됐죠? 깊어집니다. 요거. 일단 기본적인 건 깊이에 따라 수온이 떨어진다는 건 아시죠?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엘니뇨 같은 상황에서는 표층 수온도 더 올라간 상황인데 표층 수온도 이때보다 더 높잖아요. 표층 수온 자체도. 그리고 따뜻한 물 마르니까 더 20도씨까지의 깊이는 평소보다 더 깊어요. 그러면 편차값은 플러스 나오겠죠. 평소보다 더 깊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요게 엘니뇨.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참고로 이 W 보고 나서 요걸 동태평양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동태평양입니다. W 동태평양. 주의할 점.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이고 오래했던 거, 실수 많이 했던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결국 이쪽에서 엘니뇨니까 기억봅니다. 나는 A에 해당한다. 나는 뭐죠? 요쪽에 B입니다. B.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상황. 기억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지금 요거 우리가 6월 모평에서 봤던 거예요. 6월 모평 20번에서. 그쵸? 그 개념을 활용해서 요걸 끄집어내야 나중에 풀 수 있는 거고. 요건 지금 우리가 엘니뇨 기본 개념에서 표면뿐만 아니라 단면 모습까지도 다 알아 풀 수 있는 문제. 되셨죠? 자, 니은 가볼게요. B일 때.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이 평년보다 건조하다 이랬는데, 봅니다. 지웠네요. 여기.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에 인도네시아 있었고, 이쪽에 남미 페루입니다. 평상시 무역풍이 부니까 남쪽도에 가면서 여기 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용승 발생한다고 했죠. 용승의 물이 차가운 물이고, 물이 차가우니까, 표층의 물이 차가우니까 여기는 하강기류. 하강기류 다른 말로 고기압.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날씨가 맑아요. 또한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증발량이 어떻다고요? 증발량이 작아요. 그럼 이쪽은 어때요? 평상시 이쪽은 건조합니다. 건조. 평상시 동태평양 건조. 반면 서태평양은 구름 생기고 비 온다고 그랬죠? 비 옵니다. 이쪽에서 이쪽은 강수가 맞는 상황. 강수.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건 비일 때, 그러니까 엘니뇨일 때 이쪽은 어떻게 되나 이걸 묻고 있어요. 평상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엘니뇨 때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가뭄 발생하죠. 가뭄. 비가 잘 와서 가뭄 발생합니다. 가뭄. 그럼 이때가 건조겠죠. 그렇죠? 그러니 엘니뇨일 때 서태평양 건조 이걸 맞게 설명하는지 보니까 엘니뇨일 때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건조. 요거 말했습니다. 요거. 이게 맞았고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적도 부근에서 두 지역의 기압 비교 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평소도 마찬가지인데 엘니뇨 라니냐는 일단 기본 개념 공부할 때 평상시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평상시가 제일 중요해서 평상시를 먼저 외웠고 사실 이해했던 거죠. 이해하고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상시를 반대로 엘니뇨 강하게 라니냐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평상시에 동태평양 그 다음에 서태평양 그럴 때 동태평양은 기압이 어때요? 기압이 높습니다. 높아요. 서태평양은 기압이 어때요? 기압이 낮아요. 됐죠? 그런데 엘니뇨 때는 이때는 기압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기압이 올라갑니다. 됐죠? 평소보다 떨어져요. 평소보다 올라가요. 됐죠? 요거. 자, 라니냐 때 동태평양 기압이 평소보다 올라갑니다. 이쪽은 평소보다 기압이 떨어져요. 평상시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은 편인데 엘니뇨 때 평소보다 기압이 낮아지고 이쪽 올라갑니다. 라니냐 때는 더 올라가고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 묶고 있는 게 뭐였죠? 동태평양 분의 서태평양 묶고 있는데 엘니뇨 때는 어때요? 여기서 기압이 평소보다 떨어지고 이쪽이 올라가니까 그 값이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라니냐 때는요? 라니냐 때 평소보다 이 값이 올라갑니다. 서태평양은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값이 떨어지겠죠. 비교하면 둘 중에 엘니뇨 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작니? 엘니뇨 때가 더 크고 라니냐가 작아요. A가 B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맞았겠죠. 그렇죠. 정답에서 4번의 니은 디귿.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분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총평할 때도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 일생에서 수능은 딱 한 번 이해 되고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 지금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을 위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험.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지금 지구과학 1은 각 단원별로 봤을 때 고르게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고르게. 그런데 그 단원마다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1페이지 할 때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지금 우리 6번 같은 경우. 그렇죠? 6번 같은 경우에는 퇴적구조 관련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 설명했을 때 그 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 암기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한 4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렵게 나옵니다. 만약에 세계 지도를 주고 나서 여기에서 어떤 화산 활동이 있는지 어떤 마그마가 분출하는지 이걸 물어보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고 또한 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거기 나온 3번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으나 이것 말고도 그래프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이제 그리고 나면은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대기와 관련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앞선 1단원, 대단원 1단원이 만약에 암기 유지라고 한다면 2단원 같은 경우, 우리 대기와 해양 같은 경우는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해.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표현해 가는지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시는 게 온대저기압 그리고 열대저기압,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9번 같은 문제도 우리가 별의 물리량 할 때 별의 물리량, 뭐 표면 온도, 광도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렇죠? 뭐 표면 온도에서는 우리가 뭐 분광이 나올 수도 있고 람다 맥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뭐가 있었죠? 스펙트럼형 그리고 색지수. 색지수가 이번에 안 나왔죠. 색지수. 색지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12번 문제가 선배들의 개정 교육 과정,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정말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숙제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륙의 이동에서도 고지작이 관련되는 거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 고지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교육 과정 바뀌고 이제 다음 첫 해 수능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후배들이니까 곧 있을 또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거기 나온 이제 우주론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미래 우주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우주 모형과 관련해서 뭐 우주의 밀도, 에너지 밀도, 물질 밀도 이걸 토대로 어떤 우주가 될 것인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게 17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렵게 되고자 했으나 여러분에게는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같은 경우가 아마도 이게 조금 곤란했을 수도 있죠. 6월 모의평가 그리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헤맬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 그러니 이제 후배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 개념 잘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는 연계 교재 잘 챙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잘 챙기는 게 일단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복입니다. 그쵸? 자, 이제 그리고 올해 수능을 치른 우리 실제 제자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올해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또한 이제 그걸 이겨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선배들 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앞으로 닥칠 또는 만나게 될 모든 것들을 자신감을 갖고 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해낼 것 같으니까 스스로 믿고 앞으로 쭉 나가시기 바래요. 선생님도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화이팅!